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428억 천화동의 1호의 지분이 누구냐.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유동규 측이라고 그랬어요. 유동규 원래는 유동규 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검찰의 수사 제일 처음에 결론은 1차 결론은 유동규 것이었어요. 그래요? 그게 유동규 거지. 근데 이게 점점 바뀝니다. 유동규 측으로 바뀝니다. 그 유동규 측? 그러면 당시 유동규 측은 누구야? 정진상, 김용, 최후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그룹이다. 네, 측이라는 거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그 한동훈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등.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묶음으로 넣은 거죠, 이것을. 그래서 수사를 확대해 가기 시작합니다. 정진상.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어서 민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다음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다음 영장 청구가 있었고요.